전기통 TV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건설연 뉴스 히트랩 딱 3분만 들어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보준이 방사성 폐기물 심층 처분 시 장기 안정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필수적이며 현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위치한 지층에 건설된 심층 처분장에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합니다. 심층 처분 개념은 다중방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해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방사선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이상의 장기간 거동 예측에 대해 실내 혹은 현장 실험이 거의 불가능하여 수치해석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마이크로 스케일 변이 측정 방법을 통해 실험실에서 열에 의한 화강암 균열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양한 측정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암석 시편의 미소 변형, 변이 및 내부 온도 분포를 측정하며 신뢰도가 높은 실험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미소 변이 측정 방법을 도출하고 검증하였으며 열에 의한 화강암 불연 속면 슬립 거동 실내 실험 평가 방법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실에서 열에 의한 화강암 불연 속면의 슬립 거동 첫 관찰을 이뤄내고 열에 의한 화강암 불연 속면의 미소 변이 측정 및 실내 실험 평가 방법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첨단 엔세주 CT 연동 유체 주입 실험 장비와 10년 이상의 CT 촬영 이미지 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최대 구속압이 20MPa 하에 암석 코어의 THM 거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신부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D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시편 표면 정량적 평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러한 개발은 사회 이슈 해소에 기여하였고 세계적인 수준의 실험실 인프라 구축 및 실험실 운영의 국제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최초 실내 시험을 통해 열로 인해 유발된 암석 불연 속면의 전단 거동에 대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향후 관련 연구 과제 추진에 기여할 훌륭한 성과로 자리 잡았습니다.